솔직하고, 그리고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 두 가지 장점이 만나면 치명적인 단점이 생깁니다. 오늘은 그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솔직함하고 경청하는 것.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장점인데, 예상하셨나요? 두 가지의 장점이 모였을 때 어떠한 단점이 발생을 할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나도 그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몰라요. 그리고 화수를 배우려는 분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더 개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두 가지가 장점이자 단점으로 보이기도 하죠.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것을 설명드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남의 말을 잘 듣는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데 익숙하다는 말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 말을 기꺼이 듣는다. 그런데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그 상대의 말과 내가 잘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뭐 말하고 있을 때 잠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그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경청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주제로 바꾸거나 거기에 끼어들어서 그 대화의 방향성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싫어하고 혹은 내가 지루해하는 그 이야기가 되었을 때 솔직한 그 사람은 그 지루함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날 거예요. 혹은 지루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이야기를 잘 모르는 것 혹은 좀 관심이 적은 것 그런 것들이 얼굴에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대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하고 경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상대가, 아, 내가 그 이야기에 관심이 좀 적구나 정도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은 상대가 그런 바디랭귀지나 혹은 그런 태도를 취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로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억울한 일이죠. 나는 솔직하고 경청을 잘하는 사람인데, 상대 기억에는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무례한 사람으로 기억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솔직하지 않은 성격, 그래서 내가 뭐좀 지루해도 뭐 밝은 티를 낼수 있고, 반대로 뭐좀 재밌어도 재미없는 티를 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런 솔직하지 않은 나의 마음과 태도가 다름을 많이 시도해 봐서 그걸 언제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낭패가 없었겠죠. 또 하나, 내가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는 것도 잘할 수 있겠지만, 그거와 또 다른 문제로, 그 말을 끼어들고,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 다른 소재를 던지고, 이런 거에 익숙했다면, 그렇게 지루할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남을 배려하고, 이렇게 또 솔직한 그런 순삼이 모여서, 오히려 상대에게는 오해를 낳게 됩니다. 상대는 오해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장점만 가졌으니까 바꾸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인간관계를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화수를 내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건 분명히 단점이야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나는 솔직한 것, 솔직하다, 경청 이런 게이 단어들만 보면 굉장히 장점처럼 들려요. 물론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내 생활에 있어서 나라는 인간에게 단점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것은 단점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뇌는 어쨌건 우리를 위해서 활동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마음 한구석에 장점이야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걸 안 바꾸려고 그래요. 야, 그거 장점이라며 바꾸지 말자. 지루할 때 지루할 티 내는 거왜 그대로 가자. 아니, 끼어들진 말자. 뭐 지루한 거 그대로 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장점이라며. 그래서 먼저 이게 확실히 단점이라는 건 인식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식이 되고 이걸 바꾸겠다라고 되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솔직하지 않아지는 것, 그리고 경청하지 않는 것. 제가 바로 단순하게 답을 드리기 위해서 바로 좀 앞에 말한 두 가지 매칭되는 두 가지 단어를 썼어요. 경청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경청이 나쁘다, 경청을 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이따가 다시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솔직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을 일삼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단점으로 바꾸면서 대비되는 말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내가 지루하더라도 지루하지 않은 척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그래요? 쉽습니다. 세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제가 항상 리액션 하는 거, 바디랭귀지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미소, 고개 끄덕이기, 시선이에요. 다른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죠. 그런데 일단 제어할 수 있는 것부터 제어하시자고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 상대가 지루한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보통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지루하거나 혹은 내가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얘기가 됐을 때 시선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데를 더 많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미소가 줄어듭니다. 혹은 눈이 안 웃기 시작하죠. 당황하니까요. 그리고 고개를 잘 못 끄덕거리죠. 동의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억지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억지로, 뭐 솔직하지 말아라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아, 저게 나쁜, 나를 나쁜 방향으로 이끌는 것이 아닌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인식하셨을 거예요. 자, 의도적으로라는 표현을 써야겠네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짓고 그 말하는 사람을 쳐다봐야 됩니다. 상대 이야기가 지루하면 지루할수록 내가 그 이야기에 관심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그렇게 하셔야 상대가 봤을 때 내 태도가 일관되게 보여요. 그게 내 태도가 일관돼야 되는 거, 그 이유가 아니 지루한 거 지루한 티 낼 수도 있잖아요. 아 물론 그렇습니다. 지루한 걸 지루한 티를 내서 그 말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루한 티를 내지 않고 그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택의 문제일 수 있겠죠. 근데 지루한 티를 내고 그 사람이 스스로가 그 말을 안 하게 되었을 때 거기부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저 사람한테 받은 게 없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정말로 반겨주면 그 사람의 말을 반겨주면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나한테 무언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뭔가를 주고 싶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조금 재미없게 하더라도 그 사람은 더 재미있게 들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의 보상심리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지루한 건 지루한 티를 냈어요. 솔직하게. 그러면 그 사람도 내 이야기가 지루할 때 지루한 티를 내겠죠. 그러면 평소에 대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가 지루한 얘기를 했을 때 상대가 지루한 티를 내면 그때부터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혹은 자신감을 잃으면서 더 이상 말을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점 수렁에 빠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안 좋은 방향으로 올라가겠죠. 일종의 품앗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저 사람에게 주고 이만큼 주고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해서 경청을 해준다. 솔직하지 않게 항상 일관되게 근데 상대가 느끼기에 일관되려면 지루한 이야기일수록 더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 그것은 간단하다. 미소, 시선, 고개 끄덕이기를 더 많이 하려고 하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똑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이게 나의 솔직한 단점을 바꾸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경청하는 단점을 바꾸는 것. 여기서는 뭐 굉장히 많은 요령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대가 지루한 어떠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맥락과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 나 이번에 프랑스 가서 에펠탑 봤는데 아우 거기 뭐 어쩌고저쩌고 에펠탑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아 거기 건축 양식이 어떻더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물론 제가 굉장히 지식이 짧아서 그래서 즉흥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 말씀은 찾아보세요. 틀린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프랑스 여행 갔다 온 얘기를 하면서 에펠탑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그 얘기 듣기 싫어요. 너무 지루해. 예를 들어서 그래도 거기서 이제 반응을 잘해줘서 그 사람이 일단 신난 상태예요. 그때 질문을 관련이 있되 맥락은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에펠탑의 건축 양식을 가지고 혹은 거기에 뭐 철근 얘기를 가지고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약간 뜬금없긴 한데 그래도 이 사람이 내 말을 경청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 말에 대답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대답을 가지고 새로운 주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이런 거를 너무 자주 쓰면 내가 약간 맥락을 파악 못하는 사람처럼 비칠 수 있지만 가끔 지루할 때 뭔가 지루한 소재, 지루한 주제일 때는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제 바꾸는 요령이고요. 이제 말씀드린 1대1 관계였고 1대 다일 때는 좀 추가적인 팁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솔직해야 된다라는 것은 1대 다일 때는 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예를 들어서 네 명이 모였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뭐 대화에 익숙한 사람은 골고루 쳐다봐 줍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봐 주는 사람을 바라봐요. 나를 편안하게 주는 사람을 바라봐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에 지루하다는 표현을 약간 나도 모르게 바디렌지가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지 않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나도 저 사람이 나를 보면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 상황에서 점점점 소외가 돼서 나는 그 자리에 아예 못 끼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아까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키고 플러스로 말하는 사람을 보는 것, 거기다가 말하는 사람 이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랑 1대1로 얘기할 때도 100% 다 그 사람을 볼 수는 없잖아요. 다른 데도 잠깐 보고. 근데 여럿이 말할 때는 다른 말하는 사람 볼 거 아니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어쨌건 그 시간을 허투루 쓰면 안 돼요. 누군가를 봐야 됩니다. 시선을 충분히 마주치고 그리고 그런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시선을 너무 빠르게 옮기면 안 돼요. 그 막 한 문장에서 왔다 갔다 여기 왔다 여기 갔다 하지 마시고 그 잘 모르겠으면 문장에서 한 번 혹은 뭐 한 문장에서 한 두 번 정도만 바로 옆에 사람으로 이동하는 정도로 천천히 이동하시는 게 좀 덜 불안해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그 솔직함과 또 다른 솔직함을 이겨내는 방법이고요. 이제 그 경청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어떤 한 사람이 너무 한 주제를 가지고 그 집착을 하고 있으면 그 상황에서 소외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아까 이제 1대1일 때는 약간 맥락이 벗어나지만 단어가 일치하는 것을 가지고 주제를 바꾸는 요령이었고요. 여러 명일 때는 소외된 사람에게 아 그래 철수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 이거에 관련돼서 좀 알고 있지 않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소외된 사람을 자꾸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는 사람의 지분을 그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을 때 분위기가 좋으면 뭐 고개 끄덕이고 반응하고 이런 걸로 충분한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너무 지루한 상황인데 말을 많이 하고 있으면 그 상황에서 아 그래 야 그거 참 재밌는 얘기구나 야 난 근데 이거에 관해서는 철수 얘기를 좀 듣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꾸 이 사람의 지분을 좀 골고루 퍼뜨리는 그런 작업을 하면 그 상황에서 나의 지분이 굉장히 올라가요. 내가 말을 좀 적게 해도 그래서 철수가 조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막 또 말을 하면 아 그래 야, 네 얘기는 충분히 들었으니까 네 얘기는 이제 충분히 잘 외웠어 우리 김 강사님 말씀을 잘 들었고 이제 철수 얘기가 너무 궁금해 철수 얘기 좀 말든지 좀 지어보자고 난 아까 그 얘기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 이러면서 좀 거기서 이 사람을 면박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어울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 내가 그 자리에 사회자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나는 그 자리에서 리더 역할이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리더일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방해꾼일 수도 있어요. 보통 대등한 관계에서 누군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재밌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정말 분위기 자체를 재미없게 만들고 있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방금처럼 소외된 사람을 자리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말이 많건 적건 무조건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전체를 보면서 그런 리더 역할을 하시는 솔직함과 경청 거기에 플러스로 관찰과 연기력이 들어가면 그 솔직함과 경청은 분명히 장점으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를 위한 연기 그리고 미래의 나를 위한 연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경청,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관된 경청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관찰을 하는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내가 필요할 때 끼어들거나 아니면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서 솔직함과 경청만 주장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그런 상황에서 한번 써보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1대1 상황에서 고개 끄덕이기, 미소, 시선 세 가지 상대가 지루한 얘기를 할 땐 더 많이 해라
경청. 내가 상대의 얘기를 듣다가 그 얘기 주제를 바꾸고 싶을 때는 단어는 비슷한 단어를 쓰되 다른 맥락에서 조금 어긋난 것을 질문해서 서서히 다른 주제로 변경해가라. 일대 다일 때 말하는 사람 혹은 듣는 사람 중엔 무조건 누군가는 쳐다보고 있어라. 고개는 계속 끄덕거려야 되고요. 앞에 것과 앞에 것 내용 그대로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소외된 사람을 계속해서 대화에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서 리더 역할을 해라 라는 게 오늘 제가 솔직하면서 경청을 잘하는 장점처럼 보이는 단점을 가진 분들에게 조언을 드린 겁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LBC에서는 이처럼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강의 그리고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많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더 많은 강의를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책 출간됐죠. 스몰토크라는 책이 출간됐는데 굉장히 쉽게 공학 박사로서 공식을 적용한 대화의 공식을 풀어서 썼어요. 한번 이런 얘기 하면 참 민망하죠. 제가 이런 게 한번 서점에 있으면 한번 훑어봐 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까지 더 좋은 강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